안녕하세요. 집산나 내 집장만 플래너 노현입니다. 오늘 강서구 화곡동에 나와봤어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남부시장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. 그리고 무지개 어린이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서 산책로도 굉장히 좋고요. 생활 인프라 정말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. 방 3개에 화장실 하나에 구조고요. 옵션도 다양하니까요. 일단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집산나 내 집장만 플래너 시작하겠습니다. 자, 현관 전실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. 일단 중문을 열게 되면요. 왼쪽에 화이트 톤에 신발장 6칸 시공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. 허리선반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쓰시는 물건들 놓고 밖으로 외출 시 편리하겠고요. 여기는 현관문 열면 바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. 화장실 같은 경우에 화이트 톤으로 잘 되어 있고요. 해바라기 수전, 샤워 공간 충분히 잘 나왔어요. 세면대, 변기 시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진단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쓰시는 세안용품도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. 거울로 된 수납장은 크게 잘 나왔어요. 자, 내부로 들어왔습니다. 거실과 주방이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. 먼저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. 거실 전경 모습이에요. 집 자체가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요. 바닥 같은 경우에는 광폭 장마루로 무늬가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. 고급되고 굉장히 세련되게 잘 나왔고요. 거실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템바보드 포인트 준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실 창인데 크고 넓게 잘 빼놨어요. 지금 채광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. 위로 보게 되면요, 왼쪽에 공기순환기,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. 반대쪽 이제 소파홀이에요. 소파 이런 식으로 디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거실 창 나가서 테라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쪽 테라스예요. 테라스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요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저쪽 기역자로 들어가면은 공간이 더 나와요. 테라스가 이렇게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. 주위에 막힘도 없고요. 경치도 굉장히 좋고요. 자, 내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내부 보여드릴게요. 자, 정면에 이제 주방의 전실 모습이고요. 전체적인 모습이고, 왼쪽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. 깔끔한 화이트 톤의 상하부장 되어 있습니다. 이쪽에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요, 이렇게 열면은 넓게 사용할 수 있고요. 다시 닫아 놓으면은 이쪽도 공간 활용할 수 있다는 거. 안전한 인덕션 시공되어 있고요. 밑에는 이제 전자레인지, 밥솥, DP할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되어 있어요. 이쪽에 이제 이동식 식탁이 있는데요. 이걸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이렇게 공간 활용 잘 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쪽 안방이에요. 깔끔하고 호불호 없는 화이트 톤으로요. 시공이 잘 됐고요. 햇빛 채광 굉장히 잘 들어와요. 양창 구조로 되어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 창문에서 채광 통풍 걱정 전혀 없고요. 위에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습니다. 안방 사이즈 12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고요. 거실과 방 전부 다 광폭 장마루로 재료 분리에 쓰지 않고 전부 다 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. 집이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톤이어가지고 햇빛 채광을 딱 머금는 게 굉장히 좋은 연출 효과를 주고 있어요. 바로 안방 옆에 있는 두 번째 방이고요. 이쪽 두 번째 방이에요. 사이즈 싱글 침대 하나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요. 이쪽 자녀방으로 쓰시거나 개인 작업 공간 서재 사용 가능합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방 들어가 볼게요. 자, 이쪽 세 번째 방이고요. 세 번째 방은 두 번째 방보다 조금 더 크게 잘 나왔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창 구조로 되어 있어서 채광 통풍 걱정 전혀 없고요. 이쪽에 이제 세탁실을 따로 마련해 놨는데요. 이쪽에 이제 세탁기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. 세탁실 안에도 창문을 이렇게 내놔서 환기, 개방감 참 좋게 잘 되어 있고요. 평소에는 문을 이렇게 닫아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오늘 보여드린 집 목동역 근처에 있는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신축 수리룸이었고요.
가격은 3억 후반대에 분양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보신 집 어떠셨어요?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. 깔끔한 화이트 톤에 테라스까지 있고 옵션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.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은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 이것으로 영상 마치고요.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문의 주세요. 감사합니다.